네, 저희가 얼마 전에 첫 단독 콘서트를 네, 했거든요. 네, 야. 그걸 하면서 보냈고,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덤디덤디 싱글 앨범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보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콘서트를 했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, 끝낸 기분이 어떨지 궁금해요. 어떠셨어요? 저희가 딱 끝나자마자, 네. 그래, 이제 덤디덤디만 열심히 연습하면 되겠다. 약간 그런 맞아요. 후련함도 있었고, 준비를 해야 하니까. 네, 그런 후련함도 있었고, 또 온라인이지만 오랜만에 이제 팬분들과 만남이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오기 씨는 어땠어요? 네, 저희도 뭔가 정말 콘서트도 그렇고 이제 네? 진짜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뭔가 우리 네버랜드와 같이 함께 즐겼던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이제 더더더 힘을 내서 아 이제 컴백도 더 잘해야 되겠다 싶었어요. 야, 뭐쉰 적이 없을 만큼 박차를 가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. 이게 첫 콘서트를 했다는 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네. 내려와서 대기실에서 무슨 말을 했을지가 정말 궁금한데 어떤 얘기들 나누셨어요? 이제 콘서트 끝나고 네. 진짜 와 우리 진짜 고생했다. 네. 근데 이제 또 다시 시작해야지 해서 정말로 그때 콘서트 끝나자마자 저희가 네. 염색하러 갔어요. 염색. 네. 아, 뿌염 같은 거 먼저 준비하러 갔나요? 네, 저희 바로 자켓 촬영 있어가지고 아이고. 아니 이렇게 바로 따지면 지금 네. 잠은 좀 주무신 거예요, 우리 아이들 여러분? 오, 아, 근데 뭐 좀, 네, 괜찮아요. 잠도 예. 괜찮아요. 네, 앨범 너무 중요하기 그죠. 때문에. 잠을은 뭐, 에이, 괜찮아요. 그럼 콘서트 끝나자마자 미용실로 달려가신 거예요? 진짜요. 네. 와, 대박이다. 맞습니다.